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에너지이다 보니까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 법제 현황과 쟁점 이렇게 약간은 추상적인 제목을 잡았는데 강의 내용은 주로 이제 기후 법제와 에너지 법제를 그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해왔고 앞으로 이런 조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련 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간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단체가 생긴 게 2017년이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활동하면서 다루었던 그런 사안들 중심으로 조금 갖게 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기후위기라는 것이 이제 지금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법 정책을 대응을 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 노력을 앞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해외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 에너지 법제들은 어떻게 꾸려져 왔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소개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왔다 이런 부분을 나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것 같고 특히 관심이 있으신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러면 법률로서 법 제도를 어떻게 이제 갖고 나가야지 기후위기 대응을 우리가 잘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청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기후위기, 뭐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어떻게 대응이 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북극의 해빙이 줄어들고, 고산지대에 이런 빙하가 없어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호주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후의 변화가 실제로 가장 취약한 생태계에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이미 다가와 있다. 그래서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이런 그 생태계는 많이 회자되는 곳인데 이미 50% 다 상실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인간을 위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산불이나 허리케인 같은 것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해가 잦아지는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기후변화의 징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잘 정리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붉은 지구에서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후변화가 그 가장 취약한 생태계들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라산의 부상나무 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주 지역의 주변 해역 수온이 많이 상승해서 이미 이렇게 황폐화된 바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미 이제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저에는 사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IPCC에서 2018년에 내놓은 1.5도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도가량 상승했다. 그리고 10년에 0.2도씨의 속도로 상승 중이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IPCC의 정규 보고서가 새로 나오는데 거기서 또 어떠한 결과를 담고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사실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결론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가져온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IPCC 보고서의 워딩인데요. 경제 및 인구 성장이 주 원인이 되어 나타난 산업화 시대 이전부터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계속 탐지되어 왔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관측된 온난화의 주 원인은 바로 이런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IPCC 보고서에서 이제 기술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IPCC 보고서가 전 세계 이제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낸 보고서이고, 최종 보고서를 이제 내놓는 과정에서 각 국이 이 문구들을 검토하고 하나하나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높다는 거는 이제 과학적인 확실성에 있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간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IPCC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것이 199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대단히 높다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과학자들의 경고를 바탕으로 해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슈를 국제 협약에서 다뤄야겠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고,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기본 협약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협약에서 합의한 것은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자는 것에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그 협약 체계 내에서 당사국 총회라는 것을 매년 개최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겠는데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합의가 이루어졌죠. 협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가장 최초로 나왔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는 1997년에 일본의 교토에서 이루어진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를 해서 교토 의정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은 부속서 1 국가들만 대상이 되었고요. 부속서 1에 교토 의정서에 부속서 1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무 감축국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을 소위 말하는 부속서 1 국가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국가들은 대부분이 유럽연합이라든지 러시아, 과거 러시아에 속해 있었다든지, 그래서 산업화가 비교적 일찍 진행이 되어서 그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들, 그러면서도 감축을 위한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국가들이 사실 그때 부속서 1 국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은 90년 대비해서 5.2% 감축한다, 이런 의무를 부여했고요. 이후에 이 교토 의정서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진국들이 이게 정말 지키고 싶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발효가 되려면 이 합의에 서명한 국가들이 일정 비율 이상 실제로 이거를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해서 발효는 됐습니다. 2005년에 발효가 되었고, 근데 미국 같이 다배출 국가가 탈퇴했고, 중국 같은 이제 사실 중국이 2005년경에는 전 세계 1위의 배출 국가로 발돋움하였는데, 이런 다배출 국가들이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교토 의정서가 정말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교토 의정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핵심적인 것은 사실 이제 감축에 의무를 일부 국가들만 지는 체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체제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래한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현재 이제 유효한 감축 체제는 2015년 파리에서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목표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워딩이 중요한데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이 도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산업화 전 수준 대비 1.5도로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실 1.5도씨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도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1.5도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온도 목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와 1.5도씨 중에서 1.5도씨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IPCC의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 2018년의 IPCC 1.5도씨 특별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감축하자. 그런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축을 여기서는 우리가 요새는 많이 얘기해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NDC라고 영어 단어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번역은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서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일률적으로 1990년 대비 5.6% 감축하자는 것이 교토의정서의 요구사항이었는데, 파리 협정은 그 당사국들이 자율적으로 감축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과 그 개도국 모두 이 감축 체제 안에 머물러서 같이 감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유인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감축에 있어서 의욕적인 노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당사국 총회를 통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목표를 세우되 그 많이 얘기되는 진전의 원칙 이 여기에 이제 기술되어 있는 것인데요. 모든 당사자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전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파리 협정 문구는. 그래서 각자가 국가 결정 기여를 한번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행하는 상황을 통보해야 되고 다음 그 목표에 대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전된 수준으로 정하도록 점점 더 감축 목표를 상향해서 정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장치가 이 협정 문안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의 합의인데, 사실 그 전체가 다 감축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온도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온도 목표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됐냐면, 산소 예산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전 지구적으로 우리 카본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에 그 온실가스가 얼마나 더 투입되면은 그 1.5도씨를 넘을 것인가, 2도씨를 넘을 것인가를 모델링이라는 그런 이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이대로 배출하면은 뭐 5년 안에는 뭐 7년 안에는 탄소 예산이 소진된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도라는 목표 아니면 내지는 뭐 각국이 몇 퍼센트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그런 캡을 씌우는 거. 우리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씌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진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IPCC에서 계산한 탄소 예산인데요. 잔여 탄소 예산이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1.5도씨 기준으로는 4,200억 톤, 2도씨 기준으로는 1조 1,700억 톤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어떤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인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조금 가장 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수치를 저희가 따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재 배출량,
전 지구적으로 배출하는 양이 요 정도 되니까 그걸 나눠보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1.5도씨를 기준으로는 8년, 2도씨를 기준으로 해서는 26년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세운 감축 목표가 이런 탄소 예산, 온도 목표를 감안했을 때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해졌죠. 그런 평가를 전 세계적으로는 유넵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에 에미션즈 갭 리포트라는 것을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1.5도씨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줄여야 되는데, 2도씨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까지 줄여야 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언한 감축 목표들을 다 종합해서 봤더니, 요 정도 수준이더라. 만약에 이제 컨디셔널 NDC는 개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이 만약에 개도국의 감축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이만큼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진국들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컨디션이 붙어 있는 NDC까지 감안을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줄일 것 같다. 그러면 요만큼의 지금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한 평가 툴에 따르면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온실가스 감축 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갭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갭을 없애는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저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같이 충분히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조금 이제 교육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여건이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해왔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상황을 이것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보게 되면은 과거에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희가 일찍이 선언한 바가 있는데 그때 선언한 목표 대비 실제로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목표는 이런 파란 선이었는데, 실제로 배출량은 이런 빨간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2009년경에 2020년까지의 배출 경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녹색 선까지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2009년에 이제 정부의 예측이었는데 실제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은 BAU 아무것도 안할 때의 상태와 수렴해 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 2019년 이후에는 연속으로 조금씩 줄어서 7억 톤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전 세계적인 실패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많이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이런 감축을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그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국가는 주로 이제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인데, 영국, 독일, 프랑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후 에너지, 제도, 그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유럽연합은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제 이런 앞서 소개해드린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파리 협정 같은 것을 이끌어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시민들의
기후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이런 그 기후 정치를 가져오는 기반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변화 협약이 교토의정서나 뭐 파리협정에 앞서 소개드린 그런 글로벌 합의가 나오기 전에 유럽연합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련의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1996년에 유럽연합 자체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제한해야지 현재 온실가스 감축, 현재 그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속도를 그리고 파국적인 기후 그런 변화로 인한 파국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구나라는 데 합의를 하였고요. 그 교토의정서 이제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의정서에서는 부속서 일각 국가로 의무 감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청정 개발 메커니즘 이제 요거는 선진국의 자본으로 이제 개도국의 감축을 지원하면서 크레딧을 얻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탄소 감축 기술의 개발을 촉진했다. 그리고 개도국에 있어서도 이런 청정개발 메커니즘을 활용해가지고 개도국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국제적인 감축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유럽연합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 기후에너지 정책 간의 조율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그런 법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도 제일 먼저 선언을 한 지역이고, 이런 거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정책 등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처음으로 내놓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국가들 중에서도 먼저 독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1990년대에 처음 기후 정책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최초의 감축 목표 독일 자체적으로 1990년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때 최초의 감축 목표가 2005년까지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근데 이때 독일도 처음 기후 정책을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반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구속적인 그런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산업계, 주요 배출자라고 할수 있는 산업계랑 자발적으로 협약을 해서 너희 이제 국가 목표는 2005년까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건데 산업계는 얼마나 줄일 거냐 이런 자발적 협약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이제 그 고정 가격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사실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이런 감축 목표를 채택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력 매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고정 가격으로 장기간 재생에너지를 구입해주는 그런 제도를 1990년대에 도입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본격화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감축 정책의 근거가 된 거는 바로 부담 배분 협약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교토의정서에서 유럽연합이 이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내부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배분할 것인지를 협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가 이행해야 될 온실가스 감축량이 정해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독일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그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계획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국가 기후 보호 프로그램이고 2000년에 나온 것인데요. 이때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재생에너지 열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한 에너지 법제들이 대거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에서는 2007년경부터 기후에너지를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정책 계획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에너지 기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020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죠. 에네르기벤데라고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2011년에 에너지 패키지를 통해서
그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지한다는 탈원전을 법제화하였고, 2019년에는 탈석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사실 독일은 석탄 광산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아직 상당한 수준이고, 그 석탄이 사실 고품질 석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석탄을 사용하기 위한 석탄 발전소들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비교적 고품질의 유연탄 발전소보다 발전소와 거의 비슷한 용량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발전소들을 어떻게 이제 끌 것인가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자리라든지 지역 경제나 이런 걸 그런 점 때문에 그래서 탈석탄 위원회라는 지방 정부도 참여하고 산업계도 참여하고 노동계도 참여하고 환경 단체도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라는 그 틀을 만들어서 탈석탄 정책을 협의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 최근에 이제 요 2038년까지 탈석탄이라는 목표는 최근 새로 그 수립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죠. 그 배경에는 어쨌든 녹색당 같은 그런 친환경 정치 세력의 약진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치 세력이 약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1990년대부터 전력 매입법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육성하면서 그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독일은 40% 이상 차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에 대한 그런 확신이 사회적으로 좀 공유된 상황이다라고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기후 목표를 이제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후 보호법, 그러니까 그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기본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은 사실 조금 늦게 제정된 편이긴 합니다. 2019년에 연방 기후 보호법이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였고요. 이 법에 대해서 사실 올해 4월인가요? 그 위헌 판결이 이루어졌죠. 연방기후보호법에서 정한 2030년 감축 목표가 너무나 미약해서 미래 세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했고, 그러한 결과 때문에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기 때문에 입법자가 그 법제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045년 탄소 중립하고 2030년 감축 목표 상향한다는 방향으로 이제 기후보호법의 개정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근데 독일도 사실 그러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실패했던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이제 2016년에 기후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제 처음 2050년 감축 목표를 논의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직 이게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전의 일이었는데, 그때 이미 탈석탄 연도를 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탈석탄 연도를 끝내 기후행동 계획에는 집어넣지 못했거든요. 다만,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탈석탄 연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것이 들어갔고 그 결과로 2019년에 탈석탄위원회라는 논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결정이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의 그런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 갈탄이라고 하는데 갈탄 광산 과 관련한 지역의 이해관계나 산업계의 이해관계 같은 것이 또그 지역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그 강력한 기후 정책이라든지 그 에너지 정책이 들어가는 것이 그 좌절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독일에서는 실패의 순간들도 이렇게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결과로 이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채택한 방법은, 어쨌든 독일의 정치적인 전통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밀실에서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다, 그 관계된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가서 그 테이블 위에 관련된 안건들을 다 같이 올려놓고 그 공개적인 그런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자.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자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법제화하면서 이행을 계속 촉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규제를 만들어내려면 어찌 보면 그 피규제자와 협상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석탄발전소의 퇴출이나 이런 것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환의 유인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결과가 이제 최근에 이제 탈석탄 경매 같은 제도, 그 탈석탄 경매는 매년 퇴출되어야 할 탈석탄 용량을 미리 정하고, 그 용량, 만약에 2기가라고 하면은 2기가와트를 어떤 사업자가 뺄 것인지를 만약에 국가가 순서를 정해야 된다면 개별 사업자와 합의하고 누구를 먼저 배려하고 뭐 이런 이제 개화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줄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은, 오래 줄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은 메가와트당 이만큼이다. 그랬을 때이 보조금을 받고 탈석탄 할그 사업자들은 신청을 해라. 대신 그 상한선 내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자유롭게 써내라. 이런 식으로 탈석탄 경매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싼 가격을 써낸 사업자가 먼저 이제 석탄발전소를 끌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로 탈석탄 경매를 설계를 해서, 그 석탄발전소 문 닫을 때 보조금 받으면서 정해진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해진 기간을 채우고 문 닫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탈원전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업자들과 협상을 해서 잔여 발전량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처음엔 했었는데, 그 시한을 앞당기려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잔여 발전량을 부여를 한게 약간 권리같이 사업자들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 잔여 발전량을 박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한 과거의 경험 같은 것이 반영이 된 제도라고 보고, 어찌 보면은 이제 힘이 센 그런 사업자들을 다루는 그런 제도로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는 것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기후보호법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면 감축을 얼마나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 연도에 추가로 더 감축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독일은 이제 기후 문제에 대응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제 1990년대부터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나 이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확인을 시키고, 2000년대에 이제 기후정책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2008년에 기후변화법을 제정을 했죠. 이때 2050년까지 80% 이상 감축한다는 장기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중간 목표들은 행정계획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탄소 예산이라는 것을 이제 감축 목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탄소 예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3년 정도의 기간 단위로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해놓은 거고, 이 양은 2050년 감축 목표를 감안해가지고 하향 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위원회라는 거, CCC라고 약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기후변화위원회를 수립을 했고, 에너지 기후변화부를 창설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확고한 정책 목표를 법제화하고 관련한 거버넌스를 상당히 일찍 수립한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영국은 에너지 정책과의 조율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져 온 그런 상황인데요.
2013년에 에너지법을 개정하면서 탄소 가격 하한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분명히 영국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 탄소 가격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감축을 유인할 만큼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 탄소 가격 부담이 더 커야 사실 발전 사업자들이 더 저탄소 전원으로 탈탄소 전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탄소 가격을 최소한 이 정도는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소 가격 하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파리협정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탈석탄과 관련한 합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영국이 사실 거기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탈석탄 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이 배경에는 탄소 가격 하한제 같은 것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노후된 석탄 발전소가 많았던 영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게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탈석탄 선언도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진 상황이 된것 같고요. 기후변화법을 개정을 해서 2019년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국제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장기 목표가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에 따라서 기후변화위원회 CCC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니까 2030년 목표는 이만큼 돼야 될것 같다는 권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이런 게 돼야 될것 같다. 뭐 석탄 발전 퇴출 시기도 당기고 뭐 가스 발전은 2035년까지 퇴출하고 뭐 이런 류의 이제 권고를 에너지 기후변화위원회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영국 정부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형태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30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탄석탄 시한도 당기는 그런 성과가 2021년에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영국의 특징일 것 같고, 좀 자세한 얘기들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생략을 해오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원전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류의 논의로 좀, 주목되고 있는 국가고, 사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기후정책을 도입할 때는 프랑스는 워낙 원단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영국이나 독일보다 워낙 낮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감축 부담을 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넷제로 같은 것도 등장하게 되고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해야 된다 이런 기후 목표가 점점 더 강화되니까 프랑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관련된 정책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정책을 수립했다고 여기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그때의 정책들과 성과들을 보면은 사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같은 것들이 그렇게 다 충족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약간 발목을 잡아서 프랑스는 이제 그리고 또 워낙 원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긴 한데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뢰가 형성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전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결국은 넷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그런 시민 참여에 기반한 기후 정책에 대한 논의의 틀을 가장 많이 이제 운영했던 국가는 프랑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처음에 기후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이제 그 다루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라고 200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출범시켰던 것이 환경 그르넬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에너지 기후 이슈에 관련된 산업 종사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에 관심 많은 시민이라든지 시민 여러 시민 단체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국가가 추진해야 될 과제를 선정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논의 테이블을 상당히 많이 꾸렸는데요. 그 결과들은 다 법제화해서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2007년에도 그런 게 있었고, 2015년에는 에너지 전환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또 그런 논의 테이블을 꾸렸었고, 최근에는 그런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좀 이제 하이레벨에서 기후변화위원회와 같이 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그것도 자문기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할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형태의 그 기후정책 자문기구로 기후위원회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2018년에. 그리고 국가 에너지 저탄소 전략이나 탄소 중립 같은 걸 법제화하면서 기후에너지법을 2019년에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기후목표의 이행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원회라는 것도 수립을 했고, 또 기후시민회의라는 그런 논의 테이블도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직접적인 시민 참여에 대한 그 부분은 기후정책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그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숙의 민주주의 뭐 그러면서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같은 사례에서 시민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전문가들이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어진 이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형태의 실험을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해봤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이런 논의 테이블을 많이 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기후시민회의라는 이제 뭐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국가의 어떤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도입을 해야 될지, 현재 잘 되고 있는 거는 어떤 거고, 잘못 되고 있는 건 어떤 건데, 이못 되고 있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또 법제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그동안 했던 거를 살펴보면은, 그 기후 에너지 정책이 서로 간에 조율하려는 노력이 유럽에서도 이제 그 전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환경 문제나 에너지 사용의 안전성, 후쿠시마 사고 같은 그런 그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석탄 원자력 같은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에너지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것일 것 같고요. 한 가지 더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에너지 정책이 그냥 가만 놔둬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은 기후 목표를 감안했을 때그 에너지 정책이 기후 목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기후 목표에서
요구하는 그런 속도로 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탄소 예산을 부문별로 설정을 하고, 그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 전환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가는 것이 이제 국가별로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가 목표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강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도입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기후변화위원회나 그 프랑스의 기후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과 이행 성과를 점검해 나가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이러한 조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제 앞서 뭐 독일의 탈석탄 연도를 결정하는데, 독일의 환경부가 주도로 하는 기후 정책 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독일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정부 관료가 중심이 된 폐쇄적인 결정 절차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이해관계자 위원회나 협의체 같은 것들이 더 유용한 툴이 될수 있고, 또 시민의회 같이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논의 체계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는 점을 특이한 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제 해외 얘기만 쭉 했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얘기는 사실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연역적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국 얘기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기후변화 협약 이런 거 생기면 즉시 가입하는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 협약을 잘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도 처음에 나왔을 때 비준도 했고, 교토 의정서도 비준하고, 그 국제 협약이 나오면 잘 따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2009년에 이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기후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정부 내부적으로 크게 이제 그 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런 국제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차원의 논의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무역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의 논의들이 주로 이제 1990년대에 도입이 됐다면, 교토 의정서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감축 부담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감축 부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늦게 할수 있을까에 이제 정부의 대응이 초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2009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게 된 것도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는 감축 목표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어떤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은 좀 피하자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문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한 다음에 그래도 법제화까지는 했다는 것에서 처음 이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 것은 2010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감축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조정 같은 것을 시도한 것은 정말 최근의 일인 것 같습니다. 파리 협정 비준할 때 2030년 감축 목표도 수립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러이러한 뭐세 가지 안을 놓고 감축 목표를 처음에 논의하다가 나중에 정해진 감축 목표는 결국 그 의견 수렴할 때 논의됐던 세 개의 안이 아니라 정말 딴 안이 채택이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탄탄한 근거가 없이 감축 목표가 수립이 된 감도 있어요. 2030년 감축 목표 같은 경우에. 그 결과로 사실 그 이후에 전혀 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감축 목표 수립을 전후해서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것들이 대거 인허가된 현상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후에 이제 2018년에 2030년 감축 목표를 수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도 새로 만들고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과제로는 만들어낸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도 법제화가 되었고, 그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2030년 감축 목표도 기존보다 상향해서 정한 상황이죠. 그동안의 이런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없었는지는 에너지법과 어떻게 조정 노력을 했는가를 보면은 알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과거의 에너지법은 사실 지금도 많은 부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산업 발전을 하고, 수출할 물건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인프라로서 에너지 산업을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이 크게 맞춰져 있었고, 그것이 이제 가장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에 그때 처음 이제 에너지 기본법에서 기본이라는 말을 떼가지고 에너지법으로 바꾸고 에너지 기본법에 들어가 있던 에너지 기본 계획 같은 것의 근거 조항을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기후법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법을 이렇게 조율하겠다는 의지가 처음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법의 변화가 그 기후법의 수립 이후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의 기후에너지법 정책 체계를 보게 되면은 사실 요거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이 되면 되고 관련되는 이제 법제들이 정비가 되면은 조금은 바뀌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기존의 법제를 가지고 저희가 굳이 기후에너지법 정책이 어떤 체계를 가진 것처럼 그려보자면 요렇게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금은 이제 이게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그 기후법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거 이제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죠. 근데 이 감축 목표는 특정한 연도의 배출량을 딱 하나 정해놓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몇 퍼센트 감축하겠다, 몇년 대비, 이런 형태로 정해져 있고, 연도별 감축 목표라든지, 부문별 감축 목표는 사실 지금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이전의 법 체계에서는, 정해야 한다는 것도 법에 정해놓고 있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는 거를,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여러 부처들을 조율해가지고 내놓기는 했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정책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기후변화 대신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이라는 것에 감축과 적응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율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매년 단위는 아니지만 한 3년 단위로 끊어서 감축해야 되는 그런 경로를 제시하고 있고 또 부문별 감축 목표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부문이 배출해야 되는 감축해야 되는 수준이 얼마인지가 여기 로드맵에 규율이 되어 있고 그걸 받아서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 그 배출권 거래제에서 매년 얼만큼씩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을지를 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후 정책은 굳이 이제 체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그 에너지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 정책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가까이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거니까 그런 에너지 부문을 규율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은 요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
내지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렇게 미개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근데 이제 그리고 법적으로도 규율된 것을 보면은 요두 개,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0조, 41조에서 두 개의 정책 계획을 따로 병렬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요게 요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요 자기 완결적으로 정책 계획 체계를 구축을 해 놓고 있는데요. 에너지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뭐 연관된 다른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다른 이제 그런 에너지원에 대한 규율도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에너지 정책 계획은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책 계획 간의 관계나, 이 에너지 정책은 기후 정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정기본이라고 하죠. 6차 정기본이 수립될 때 굉장히 많은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거 화력발전을 확충하는 형태로 정기본이 작성이 됐었는데, 그게 그러면 당시에 이미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그때 2013년에 6차 정기본이 2013년에 계획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미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거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것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반론이 당시에도 상당히 전개됐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 원안대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상 요거는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규율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내용이 전기사업법의 요 해당 조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링크를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과거에 이런 6차 정기본의 실패 때문에 이루어지긴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후에너지 계획 법 정책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링크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기후 정책이 도입됐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 대표적인 거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국가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돼서 그동안에 이제 제도가 실제로 시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게 실제로 시행이 돼서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가를 살펴보면, 배출권 거래제는 처음에 예고된 형태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법제화가 됐고요. 예를 들어 무상할당 비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법 예고했던 것은 90% 이상, 처음에는 90% 이상 무상할당 하지만 3차 계획에서는 100% 유상할당 한다. 그러니까 유상할당이라는 거는 배출권을 나눠줄 때 돈을 내고 배출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할당 한다는 거는 돈을 내지 않아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됐지만 무상할당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의 외부 비용을 사업자들이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셈이 되고, 그만큼 감축 요인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형태까지 감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2차 계획 기간까지 95% 이상 무상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이 여전히 무상할당 되고 있는 형태로 규율이 되었고, 특히 또뭐 민감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업체와의 가격 경쟁, 수출 산업이라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업체,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무상할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화된 형태로 대출권 거래제가 결국에 이제 입법이 됐었고,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캡을 점점 줄여가면서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2018년에 현 정부 들어서 국외 감축량을 대폭 줄이는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을 했는데요. 그 수정안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산업계 배출은 오히려 기존 로드맵보다 산업계의 배출량은 증가하는 형태로 규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전환 부분은 많이 감축 부담을 주면서 석탄 발전 같은 걸좀덜 돌려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강력한 시그널은 좋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풀어주는 형태로 오히려 수정이 됐다라고도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외 감축량을 이렇게 줄이는 형태로 로드맵을 수정했는데 최근에 온실가스 이제 2030년 감축 목표 상향 조정안을 보면은 오히려 국외 감축량을 늘려놨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했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 에너지 법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가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법적 규율이 우선은 첫 번째로는 법적 규율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인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는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연차별로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자율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 입법자가 이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놓은 형태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행정부가 작성을 하더라도 그 숫자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절차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앞서 뭐 기후변화위원회라든지 이런 류의 거버넌스에서 하는 것처럼 목표를 그냥 정부 내부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지닌 그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철저히 따져서 입법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형태로 절차는 조금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것이 운영이 되더라도 그 정부가 가져온 안을 놓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그런 거버넌스가 있다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규율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단위가 있다면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정책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류의 절차가 법적으로도 규율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축 목표가 일단 정해졌다면, 사실 2030년 40% 감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고, 사실 IPCC의 권고라든지 이런 그걸 감안을 하면 부족한 건 너무나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목표라도 저는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을 해나가야 되고 이게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일부 규율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작동 가능한 형태로 구현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는 매년 3월에 직전 연도 배출량을 발표하도록 하고 이걸 가지고 독립적인 위원회, 전문가위원회가 국가 전체 목표와 부문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해서 달성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에다가 이거 전환 부문 500톤 감축한다고 했더니 400톤밖에 감축 못했네. 그럼 내년에는 100톤 더 감축해라. 그거 어떻게 감축할 거냐. 정책 수단은
그 전환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부에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의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전문가위원회가 좀그 역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의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와 같은 검은 연수로는 이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그리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사회를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에 그동안 해온 거를 지켜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준비를 했는데 이런 이제 법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후 활동가들께서 이런 소송은 왜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동안 굉장히 미약했고, 그리고 미약한 목표나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 감축 목표는 못 지켰다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기후 솔루션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고 지금은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을 대리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청구를 진행했고요. 아직도 이제 심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위헌을 구한 내용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감축 목표가 그 너무나 미약해서 청구인들의 여러 가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었고, 그 외에도 2020년 감축 목표를 한번 폐지 했었거든요. 그 개정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감축 목표를 폐기한 행위 같은 게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헌법 소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형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의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법적인 액션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의 상의 감축 목표에 대한 헌법 소원도 최근에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기후 소송에 대한 고민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 크게 이제 소송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민사소송이 고민이 되는 경우는 확실한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경이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에 민사법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해된 경우에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듣는 손해배상 청구 를할수 있는 것이고 침해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전적인 구제 수단으로 유지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유지 청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만약에 청구 취지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뭐 피고 누구누구는 몇톤 연간 몇톤 이상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배출 행위 같은 것을 어떤 수준 이상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청구를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녹색법률센터에서 진행했던 대기오염 소송 이런 것도 사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청구들의 난점은 기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후적인 구제 수단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사전적인 구제 수단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될것 같은데 그런 구제 수단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특정한 권리의 그 주인이어야지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내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유지 청구권인데, 헌법상 환경권, 이런 환경권을 그 권리의 근원으로 해서 나에게 이런 방해를 하지 마라는 형태의 유지 청구는 현재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거든요. 헌법, 왜냐하면 헌법상 환경권은 추상적인 권리고 법률로 되었을 때 이제 그 내용이 확정되는데 그 내용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충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환경적인 이유로 그동안 유지 청구가 되는 사안들, 뭐 소음이라든지 일조 방해 같은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기존의 물권적 권리,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초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권리에 기초해가지고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모두 약간은 조금 난점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취소소송 처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그런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을 때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인데요. 보통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무법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은 행정청이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판사한테. 그래서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소송의 목적인데요. 이런 소송들도 이제 기후와 관련해가지고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녹색법률센터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한 소송은 석탄발전소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나야지 건설공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최종 승인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했었고,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점이 이제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행정 처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위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면은 사실 법적인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석탄발전소 이런 것들은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다 보니까 환경영향 평가 영향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이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법상 인정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허들은 있지만 법적으로 조금 더 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그 현행 그냥 사법체계에 대해서 그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는 조금 더 용이한 것이 행정소송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류의 청구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기후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려되는 그런 배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처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그 타당성을 다퉈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법원에서 가져갈 수는 있다는 점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런 어떤 류의 환경소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법원에 가져가서 이제 판단을 구했을 때 법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약간 이제 기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경 문제는 특히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판사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런 법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서 기후 문제에 대한 더 적극적인 우리가 그 대응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는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네, 이상으로 발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